모두 소신 박근 가수님을 소개합니다.
그리고 우리 심사장, 또 우리 박여사님, 예, 우리 심사장님. 네, 전부 다 신경가들이고요. 네. 제가 그 칭찬, 이렇게 말을 잘못해서 칭찬 못 하는데, 우리 송영수 선생은 정말로 작곡을 잘해요. 네. 저는 그 따라가려면 한참, 예, 몇 번도 못 따라가요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여러분,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, 이번에는 제가 100살 때 부르려고 작곡을 했는데, 레파토리가 딸려서 오늘 이 곡을 한번 부르고 싶어요. 네. 당신이 최고야, 당신 사랑해. 네. 그래가지고, 당신이 최고야, 넘버원, 엄지손가락이라는 그런 노래를, 신곡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. 네. 이 노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엄지손가락, 올려주세요. 네.
예, 저는 말을 잘못해가지고 내 좋아해 내 상해 그 말을 잘못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로 이제 가사를 만들어서 표현을 했습니다. 제 마음을. 예.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 노래 배워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한번 부르시면은 아, 저 사람 날 좋아하는구나. 아, 나도 저 사람 사랑해야지. 예. 그래서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으리라 믿고 예, 이 노래를 고려드립니다. 네.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부르신 노래 청포도 노래 사랑은 깨졌다 청포도 노래 하시고 또 사랑은 깨졌다 하셔야 됩니다. 아 그래요? 네, 오늘. 아 그럼 알았습니다. 네, 오늘 좋은 네. 목까지 그럼 2번입니다. 예, 예. 네. 알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이건 사랑 얘기할 것 같네요. 아, 네. 앞에 계신 우리 저 어르신들 이 노래 많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. 사랑은 되겠다. 청포도 모양 부르겠습니다.